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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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와 같이 가지고 놀 장난감은 칙칙폭폭 토마스와 친구들의 기차놀이예요. 자동차 경기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차도 경주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도대체 제일 빠른 기차는 누가 될까요?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다 같이 추추! 따란! 친구들,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기다란 기차 레인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빨리 배달해주는 퍼시, 그리고 토마스가 들어있었어요. 자동차 경기만 있는 줄 알았죠? 아니요, 기차 경기도 있답니다, 친구들. 그럼 오늘 토마스와 펄시가 기차 경기를 펼치는데요. 과연 기차 경주에서 누가 이길까요, 친구들? 제 생각엔 펄시도 배달을 하는 기차라서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토마스도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지금부터 기차 경기 지켜볼까요? 다 같이 쭈쭈! 찡찡찡찡! 토마스! 오늘 너도 기차 경기 나간다면서? 응! 나 오늘 세상에서 제일 빠른 기차 경기에 나가게 됐어. 나도 사실 배달의 기차 중에선 제일 빨라서 내가 나가게 됐어. 뭐야, 그럼 너랑 나랑 경기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됐네? 버시, 친구라고 나를 봐주면 안 돼, 알았지? 마찬가지야, 나도 봐주면 안 돼, 알았지? 걱정하지 마. 그럼 우리 지금부터 경기하러 가볼까? 좋았어, 가자구. 지금부터 기차 경기 시작해볼까요? 토마스와 퍼시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니가 스위치를 켜줘야겠죠? 자, 짜란. 토마스는 달릴 준비가 됐어요. 싱싱싱. 그리고 퍼시도 달릴 준비가 됐어요. 싱싱싱. 자, 과연 어떤 친구가 빨리 들어올까요? 우리 그럼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출발해볼까요? 알았어요. 자, 스위치를 누르면 같이 눌러줘야 되니까 준비 출발! 칙칙! 어떻게 됐죠? 오, 다리가 건너져요. 과연 어떤 친구가 빨리 들어올까요? 우와! 누가 이겼어요? 퍼시가 이겼어요. 퍼시가 짧은 곳으로 가서 이긴 것 같은데요. 그럼 제니가 다시 바꿔주고, 이거를 여기로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경기가 있으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친구들?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버시가 준비가 됐어요. 토마스도 준비가 됐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버튼을 같이 눌러줘야죠. 하나, 둘, 셋, 출발! 칙칙! 오, 누가 이길까요? 버시가 높은 곳으로 갔는데, 오!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토마스도 한번 이겼으면 좋겠는데, 또 퍼시가 이겼어요. 퍼시가 높은 곳으로 갔는데도, 더 빨리 들어오네요. 퍼시, 대단한걸? 퍼시, 너가 빠른지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진짜 빠르다. 고마워, 토마스. 근데 너도 엄청 빨라. 그래? 그렇지만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안 이겼으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야. 화이팅! 그래, 우리 같이 화이팅 하자고. 그럼 다시 한번 출발해 볼까? 그래, 가자. 이번엔 과연 누가 이길까요? 글쎄요, 제 생각엔 토마스도 한 번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준비 출발! 칙칙! 과연 누가 이길까요? 으아! 어떡해! 또 퍼시가 이겼어! 또 퍼시가 이겼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토마스도 한번 이겼으면 좋겠는데, 토마스, 힘들어? 조금 힘드네. 나도 한번 이겼으면 좋겠는데, 퍼시가 워낙 빨라가지고. 아니야, 할 수 있어. 화이팅!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친구들? 토마스, 화이팅! 퍼시, 미안해.
근데 너가 계속 이겼잖아? 우리 토마스도 한번 이기게 해주자고. 우리 경기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돼서 나도 토마스가 이겼으면 좋겠어. 역시 퍼시는 마음이 진짜 진짜 착한 친구 같아요. 아무튼 경기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친구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올까요? 자, 다 같이 출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토마스가 조금 더 늦어. 충돌했어요! 안 돼! 제니가 잘못해가지고 둘이 충돌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도 토마스가 그래서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이러면 정정당당하지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칙칙! 누가 이길까요? 찡찡, 찡찡찡찡, 찡찡. 토마스, 안 돼! 퍼시, 대단한걸? 경기 난 한 번도 못 이겼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 나도 한번 져줬으면 좋겠는데 미안해. 내가 계속 다 이겼잖아. 그거는 미안할 일이 아니야, 퍼시. 정정당당하게 경기해줘서 고마워. 대신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많이 배웠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고마워. 맞아요. 경기에서 졌다고 해서 진 건 아니에요, 친구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토마스의 마음처럼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봤나요? 오늘 제니와 함께 토마스와 친구들의 기차 경기 노래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미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